아니야. 훈련소 6주 동안 힘들겠지만 그래도 다 한 번씩은 하는 거니까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군생활하는데 많이 도움될 수 있게 많이 가르쳐줄게. 열심히 해. 관이야, 오늘 훈련소 가는 날이네. 와, 난 두 번 다시 못 가겠다. 아무튼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6주 동안 훈련소 생활할 텐데 아마 좀 적응도 안 되고 힘들고 좀 괴로울 텐데 그래도 이제 잘 훈련 받고 나와서 내가 먼저 가지만은 그래도 같이 남은 생활 동안 같이 운동 열심히 하자. 힘내. 생일 전날 가는 거라 생일 파티는 못하고 가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. 뭐 작년에 갔어도 뭐 지금만큼 뭐 가기 싫은 건 똑같을 것 같고요. 뭐 이왕 가게 된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잘 참고 열심히 이제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승현이 형하고 진원이 형한테 고맙단 말 먼저 하고 싶고요. 이상민 감독님이 뭐 몇 가지 조언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고쳐드릴 부분을 몇 가지 좀 고쳐서 돌아와서 이제 KBL을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선수로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그냥 좀 눈물 날 것 같아서 보진 않았고 지금 흘겨봤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꼭 달라져서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. 한 머리 좀 한번 깎으셨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? 팬들한테 충성.